네, 마영입니다. 영은입니다. 네, 오늘은 뭘 준비했죠? 오늘은 저니 플레이 중에 네. 헤어핀. 헤어핀. 네, 헤어핀. 포핸드 헤어핀을 배워. 포핸드 헤어핀. 네, 오른쪽. 오늘 포핸드 헤어핀을 배울 건데 네. 헤어핀 하면 일단 네트 앞에다가 살짝 넣는 기술이잖아요. 아우. 네. 잘하시지 않아요? 네, 저는 잘 못하는데. 이거 잘하실 것 같은데. 헤어핀이야 네. 뭐 그냥 앞에다 살짝 가있고 그냥. 그래서 그죠? 그게 감각이잖아요. 네, 감각이죠. 그 공을 얼마만큼 잘 놔주냐에 따라서 네. 우리에게 찬스 공을 얻을 수 있는 네.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그 헤어핀, 네. 그 중요한 헤어핀을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제가 좀 잘 만들어 줬잖아요. 뭘 만든 거예요? 헤어핀을 해가지고 뒤에 또 공을 뒤에? 그렇죠. 스매싱이 또 좋으시니까 네. 헤어핀 하면은 또 이 네. 혜근이가 또 헤어핀의 또 명인이거든요. 명인이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헤어핀 네. 포핸드 헤어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 보시죠. 자, 오늘은 헤어핀 포핸드 스텝과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자 중간 라인에서 다리를 하나 하나씩 걸쳐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스텝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왼발, 오른발 할 때 라켓을 뻗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오른발 빼고 다시 원위치, 다시 왼발, 오른발, 오른발 빼고 원위치. 자, 스텝, 왼발, 오른발, 오른발 빼고 원위치. 스텝을 하실 때 이 오른발의 중심이 다가지 않게 만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쏠리지 않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왼발, 오른발. 중심을 잡아주는 거. 포인트. 중심 잡아주는 거. 중심 잡아주는 거. 중심 잡아주는 거. 힘이 쏠리지 않게. 이게 쏠리면 안 돼요, 이렇게. 다음 동작이 안 되죠. 늦죠. 왼발에도 힘을 다 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빼시면 쏠리죠. 자. 완전히 다 빼버렸죠. 중심. 잡아주는 거. 자. 첫 번째 포인트. 중심 잡아주기. 오른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다 쏠리지 않게. 돌리지 않기. 두 번째 포인트는 팔 뻗었을 때 라켓 헤드가 손목보다 위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손목보다 위로 이렇게 향하면은 공이 위로 뜨든지 아니면은 공이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 라켓 헤드 부분이 뒤로 향하지 않게, 손목보다 뒤로 향하지 않게, 뒤로 향하시면 안 돼요. 살짝 기울어 주셔야 돼요. 자, 기울어서 기울어서 살짝 기울어서 연이 살짝 주셔야 돼요. 연이. 자, 헤드 부분이 올라가지 않게. 부분이 네. 손목보다 올라가지 않게. 올라가니까 공이 안 넘어가죠. 네. 뜨기만 뜨고 뒤로 향하든지 네. 뜨기만 뜨고 안 넘어가죠. 헤드 부분을 살짝 기울어 주셔야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네. 매트 하나. 딱 기울어주셔. 딱 기울어준다. 살짝 기울어준다. 헤드 부분을 살짝 기울어준다. 세 번째 포인트는 헤드 하실 때 살짝 팔을 이제 앞으로 밀어주는 거. 네. 자, 앞으로 살짝 밀어준다. 팔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는 거. 자, 밀어준다. 앞으로 밀어준다. 딱 맞추는 순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 네. 맞추는 순간에 딱 멈추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서 딱 멈추시면 안 돼요. 네.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네. 앞으로 밀어준다. 자, 들어가셔서 밀어준다. 자, 팔을 밀어준다.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앞으로 밀어준다. 네. 맞출 때 딱 멈추시면 안 돼요. 네. 자연스럽게 멈추시면 안 돼요. 공이 딱 그냥 공도 멈춰버려요. 힘이 들어가면서 딱 멈추게 돼요. 멈추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살짝 밀어준다 앞으로.